이번 시간에 윈도우 환경에서 오토스케일링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바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링크, AWS Command Line Tools 기본이라고 하는 링크에 있는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니까요. 거기 있는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에다가 커맨드 라인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여기 있는 링크 중에 자, 오토스케일링 커맨드 라인 툴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예,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서 그것을 이 프로그램 파일스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저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폴더 열기를 해서 자,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왔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압축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해제하면 압축이 해제된 디렉토리에 이렇게 오토스케일링 -1.0.62.2 이 버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요. 요거를 저는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어디다가 제 프로그램 파일스 디렉토리에다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자,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 AWS AutoScaling Underbar Home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환경 변수는 이 AutoScaling Command Line Tool이라고 하는 도구가 내부적으로 실행될 때 사용되는 정보를 운영체제에다가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 요 도구가 예,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AWS AutoScaling Home 그리고 이렇게 는 블라블라 이 블라블라는 예, 오토스케일링 방금 우리가 다운받은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저장된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설치한 디렉토리 또는 설치한 버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set 첫 번째 있는 환경 변수를 이렇게 카피해서 제가 그 명령어 처리기에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 R을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실행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cmd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를 땅 치면 자, AWS underbar autoscaling underbar ho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런 값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값은 이 프로그램이 이 cmd를 통해서 만들어진 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만 유효하고 이 프로그램을 끄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적으로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setx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환경 변수를 영구적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 성공. 지정한 값을 저장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패스를 지정을 하는데요. 이 패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어떤 명령을 실행을 시킬 때 오토스케일링 커맨드 라인 툴이겠죠. 현재 맥락에서는 명령을 실행을 시킬 때그 명령이 설치되어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디렉토리에서도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다른 디렉토리라고 하더라도 이 패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등록해 두게 되면 운영체제가 현재 디렉토리에 그 파일명이 없다면 그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디렉토리들의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뒤져서 그 안에 그 이름에 해당되는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시켜 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패스를 지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커맨드 라인을 실행을 시켜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켜서요. 자, cmd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 GUI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윈도우 키와 알파벳 E키를 누르시면 윈도우 탐색기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윈도우 탐색기에서 자, 운영체제 버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여기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속성을 누르시면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고급이라고 하는 탭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환경 변수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위쪽에 있는 그룹과 아래쪽에 있는 그룹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그룹에서 pass라고 되어 있는 변수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이 변수 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추가하려고 하는 그 pass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pass는 무엇이냐면 자, auto-scaling 을 우리가 설치를 했잖아요. 요것을 설치한 디렉토리에 보시면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 오토스케일링과 관련된 다양한 실행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실행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이 디렉토리를 방금 보셨던 거기에다가 세팅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경로가 나타나 있는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패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 사용자 변수 편집의 앞쪽에다가 우리가 카피한 것을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지점, 저는 bin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죠. 거기에다가 세미콜론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세미콜론이 경로와 경로 사이의 구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이전에 띄워놨었던 이 창 있잖아요. 이것을 끄고요. 자, 다시 윈도우 R키를 누르고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여기서 cmd라고 입력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as-cmd라고 입력했을 때 저처럼 그 오토스케일링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들의 리스트가 출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패스까지 잘 설치를 하신 겁니다. 자, 패스 설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보안 설정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 보안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Security Credentials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서비스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링크를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요청할 거니까요.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자, Access Credential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Access Keys라고 되어 있는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거기에 Create a New Access Key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 Access Key를 생성하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Yes를 누르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Access Key가 발급이 됩니다. 자, Access Key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ccess Key ID라는 것과 Secret Access Key라고 하는 것을 조합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키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다시 이동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디렉토리 안에 credential file pass.template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겁니다. 저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름 바꾸기를 해서 뒤쪽에 있는 내용을 싹 날리고 credential이라고 하는 내용을 남겨서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의 내용을 수정을 할 건데요. 현재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관리자 권한으로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는 워드 그 문서 저기 메모장을 사용할 건데 그 메모장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화면 아래쪽에 메모장 아이콘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이콘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자, 메모장이라고 한 항목에서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자, 관리자 권한으로 메모장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메모장으로 이 권한이 높은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파일을 열기 해서 우리가 저장한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텍스트 문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모든 파일로 바꿔주고 credential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지우고 지운 다음에 아까 보셨던 access key ID를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secret key access ke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카피해서 자, AWS의 secret key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서 예, 세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이 위치하는 경로를 환경 변수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set aws_credential_file은 C드라이브의 AWS라는 디렉토리 밑에 mycredentia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 라고 지정을 한 거고 그것을 연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setx라는 이 명령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credential 파일이 자, 요런 경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program files autoscaling 1.0.61.2라고 하는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걸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set aws_credential_file은 자, 쌍따옴표를 달고요. 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자, 우선 카피를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슬래시는 엔터키 위쪽에 있는 키가 역슬래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성한 파일, credential 그죠?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 setx라고 적어주고 credential 파일이라고 하는 것 뒤에 있는 equal을 공백으로 변경한 다음에 엔터를 치고 여기서 as-cmd를 입력한 다음에 거기 있는 명령어 리스트 중에 as describe 그리고 launch config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no launch configuration found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나요? 그럼 여러분이 인증서까지도 정상적으로 잘 세팅을 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이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내서 해보면 자, region, 즉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각지 하나하나를 리존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또는 싱가포르 또는 미국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을 여러분이 미리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세팅을 하지 않으면 이 그 오토스케일링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그 지역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한 곳에서만 서비스를 한다면 지금 세팅을 해놓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윈도우에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일본에 대한 이 지역에 해당되는 URL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요. 만약에 다른 지역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지역별 엔드포인트 있죠? 요걸 클릭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부분으로 교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요것을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카피를 해서 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연구적으로 환경 변수를 세팅하는 명령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